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위에서 팟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이제 안 해요. 섹터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섹터 40에서 50% 그냥 깔고 가야죠. 근데 바닥 찍었으니까. 지금 재미없어도 사야죠. 그리고 이제 IMF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뭐 중국도 한 5% 성장을 뭐 제시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중국 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또 중국이 교역관계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 좀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엊그제 그 양회에서 이제 중국 성장률을 5%로 넣으니까 5%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IB들은 한 5.5%에서 이렇게 포진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중국까지 빠지게 되네.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일부러 낮게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네. 아, 실제 초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계속은 뭐냐면은 목표를 높게 주고요. 항상 미스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아시잖아요. 그 경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상하이 시 서기장 하던 시진핑의 오른팔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락다운을 해제하자는 것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시진핑이 반대했는데도 리오프닝을 가서 지금의 중국이 빨리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낮게 주고 이유재는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약간 처음 막 이제 입성을 했을 때 약간 네. 좀 성과 그렇죠. 달성하기 네. 위해서. 예, 네.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보복 소비를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초과저축, 그동안에 나가서 쓰지 못했던 이런 소비를 못했던 이런 저축들이 지금 이제 풀려나가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러한 소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중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에 계속 했던 부동산 경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쪽은 약간 톤다운 했어요. 톤다운 하고 어차피 소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 지금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네.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전반적인 뭐 매크로 뷰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약간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 보면은 계속 지수 맞추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그렇고, 뭐, 작년 9월 달에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게 박스권이니까 반등하면 파시고 밑에 저점 내려가면은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사시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얘기한 건 아니죠, 사실은. 박스권이니까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또 파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위에서 파시라는 얘기는 좀 많이 이제 안 해요. 네, 그냥 파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자산 배분이잖아.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가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섹터 플레이를 계속하면 된다라고 말을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섹터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2차 전지를 저는 꼭 다섯 종목은 반드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 잘못 네이버에 물려 있으면은 그거 못 견딥니다. 다섯 개 있으면은요, 한 두세 개는 막 이렇게 활어처럼 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박혀있던 것들이 고생시켰던 것들이 또 이유 없이 갑자기 또 올라오고 이래요. 그런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다섯 종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섹터를 밑으로 까는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 40에서 50% 그냥 깔고 가야죠. 일부 찰시런 하면은 그걸로 또 이제 그 다음 반도체 깔아놔야죠. 반도체 바닥 찍었으니까.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깔고 밑에 이렇게 장기 성장이나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밑에 그냥 깔고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매할 것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MLCC라든지 이런 테크 업종들도 돌고 있거든요. 아, IT 쪽. 예, IT 쪽도 좀 돌립니다. 그래서 다 IT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4월, 5월 가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국채금리가 미국에 이렇게 둔화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인터넷도 사야 되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고점 대비 5, 60% 빠진 것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것들, 챗GPT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이버 AI도.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길목 지키게. 지금 재미없어도 사야죠.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기계, 로봇, 그 다음에
뭐 AI 관련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네.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 그 100 중에 한 10 가지고 이제 약간 재미로 하시는 거는 뭐 말릴 순 없지만 로봇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겠다 생각해서 뭐 이렇게 이제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주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다 장기 성장주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치주나 경기 관련 주들도 일부 갖고 계셔야 돼요. 아. 네, 그게 이제 화학주. 화학이나 철강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철강은 좀 애매한데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를 막 진작하다가 이제 잠깐 주춤하는 거라서 그런데 화학주는 소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뭘 사더라도 하다못해 비닐 봉다리에 담고 오는 것도 다 화학소재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도 휘발유 자동차가 더 많이 탈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판덱스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옷 관련한 거, 의류 관련한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도 다 좋고요. 화학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그 정도들로 이제 포함을 시켜놓으면은 지금 벌써 말씀드린 게 한 네다섯 개 되잖아요. 이렇게 착착 쌓아놓고 뭐 예를 들면서 이제 2,000원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 일부 팔아가지고 또 들어올른 거 사시고 뭐 LG화학도 사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매매를 교체해 나가면은 되는 거지 지금 무리하게 현금 비중 50%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승부 본다 이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약간 배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면은 아, 못 참고 있다 나중에 딱 사면 그때 또 이제 빠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이 급해지죠. 그렇죠. 포머가 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성장주라든지 그리고 일부분 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치주들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베타가 또 상반되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추가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많이 빠진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경기 관련주 중에는 뭐 해운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요새 BDI 막 올라가잖아요. 그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빠졌기 때문에 BDI가 이제 그 올라갈 때가 됐죠. 중국에 이제 경제 문을 열었으니까. 그리고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좀 돌아설 것 같아요. 2분기 중에.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도 2분기 중에 돌아설 것 같고요. 네. 그게 돌면은 가치주들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장주만 몰려 있어도 좀 그렇고, 예. 작년에 많이 빠진 거에서도 옥석을 잘 하면은, 가리기를 하면은, 좋은 플레이, 다섯 종목의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중국 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약간 항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말도 되고요. 그런데, 수급이 너무 미리부터 가서 몰려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롭게 막, 치고 확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기는 이미 많이들 사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중국에 갑자기 소매 판매가 급등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사면은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많이 빠졌고 이제 작년에 고생하면서도 예를 들면 화학 주들은 작년에 적자 났거든요. 맞아요. 네. 정유주는 사상 최대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를 왜 사지? 차라리 사학주 사고 주가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근데 올해는 다 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걸 사야지. 나쁜데 좋아지는 걸 사야지.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시장은 항상 변화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나쁘고 좋고의 레벨보다도 이 변화를 더 중요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뭐 롯데케미칼이 PER이 몇 배인데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화학주들은 뭐 사실 적자 났을 때가 가장 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PER로 접근하면은 PER이 마이너스니까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사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좀 길게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론의 헤드라인은 현상을 반영을 하지 미래를 반영하지 않고요. 주식은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지수 예측이 어렵고 경기 예측이 어렵잖아요. 물가 예측은 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업종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지는 업종들을 불과 두세 달 전에 없었던 얘기들인데 로봇 관련주라든지 AI가 나오는 것처럼 초기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빨리 따라잡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시장이고 그만큼 이렇게 센티먼트가 나빠진 게 아니라 센티먼트는 이제 자꾸 어떻게 살아나려고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 플레이,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너무 올라서 지금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여기 2차 전지 빠지잖아요. 그럼 또 공략하셔야 돼요. 이건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예측이 굉장히 예측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올해 주식시장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사실 매크로 지표가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투자함에 있어서.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간 좀 박스권?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뭔가 종목을 잘못 고르면 정말 소외감이 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 뭐 2차전지라든지 기타 나머지 다양한 섹터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덥석 사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또 나랑 그렇죠. 같다라고 네. 한다면은 투자를 하신다면은 작년에 약간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용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3월 투시경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ChatGPT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Chat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